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철모TV라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인 우리 정화봉 선생님을 초대를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분을 찾아가면 된다. 일단은 그럼 좋으신 거야. 정화봉 선생님에 대한 이력을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아, 네. 저는 이제 경제통계학부를 졸업하고 2003년도에 졸업하는 해에 반포에 있는 제이트 메리어트에서 이제 호텔리어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하스퍼털리티 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 뭐 투어리즘도 있고 뭐 항공도 있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보통 하스퍼티 꽃이라고 불리는 호텔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보통 호텔은 크게 프론트 오피스 즉 객실을 운영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라는 식음료부가 가장 주된 오퍼레이션 부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백 오피스에 뭐 파이낸스라든지 뭐 마케팅 뭐 이런 지원 부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접점을 이루는 F&B에서 시작을 해서 그 F&B 내에서도 또 여러 아울렛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아울렛들에서 경험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2005년도에 제이트 메리어트 참고로 2000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감사하게 2005년도 10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비즈니스 카드에 이제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제가 학부 시절부터 음료를 좋아했고 믹서러지스트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조주사 자격증도 있었고 또 실제 경희대 학부를 다닐 때또 바텐더로 저녁에는 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저의 결정을 내가 이 서비스 산업에 제가 가진 성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로 입사를 해서 와인 쪽을 계속 공부하다가 2005년도에 소믈리에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장했습니다. 계속 성장했다는 표현이 F&B 입사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지 사원인 거고 나의 뭐 시니어 사원이 되고 슈퍼바이저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일했을 때 한번 변화가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이트메리어트 우리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한 도시에 JW가 많지 않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강북 쪽에 어떻게 보면 경희대에서 가장 가까운 특일급 호텔입니다. 제이트메리어트 동대문이 오픈하게 되고 거기에 제가 이제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인 BLT를 또 오픈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프리 오프닝 멤버로 JW 동대문에 가서 BLT 스테이크하우스를 런칭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에 무슨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냐.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여러 미디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마케팅 포인트가 있으면서 또 감사하게 또 BLT 스테이크하우스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오게 됐고 그때 제가 또 처음으로 메리어트가 2016년도에 스타우드를 M&A로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후로 세계 1위의 호텔 기업. 지금 메리어트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8,100개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놀라실 일하시는 곳은 어디죠? 지금 일하시는 곳이? 지금 일하는 곳은 아코르란 곳인데요. 이 아코르란 곳은 2021년도에 오픈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리어트의 커리어를 계속 쌓아오다가 이 처음으로 아코르란 그룹은 세계 6위에 한 5,400개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유일한 1위서부터 10위까지 안에 프랑스 베이스의 다국적 호텔 기업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코르가 프리미엄 미드 클래스, 즉 많이 하시는 노보텔과 이비스 위주로 하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도 한국의 시장이 계속 럭셔리한 마켓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럭셔리 두 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오픈하는데요. 하나는 더현대 서울의 페어모트를 2021년 2월 24일 날 오픈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소프텔은 2021년 9월 30일 날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3월 1일부터 프리 오프닝, 영어 타이틀은 이제 디렉터 오브 F&B, 막 쉽게 얘기하면 F&B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소프트웰의 많은 포지셔닝들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교는 경희대학교 호텔 관광대학에 들어오시고 또 그렇게 해서 다국적인 메리어트 가서 커리어 빌딩을 계속 하시고 지금은 아코르 그룹에 가서 디렉터를 하고 계시고 남들이 맞습니다. 보면 굉장히 화려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대학을 호텔 관광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쪽 분야에 쭉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으신지 뭐 일단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환대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감정 노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렇죠.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학부 때좀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네. 경험이라는 게뭐 인턴십도 있을 수 있고 방학 때 짧게라도 한달 정도의 어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모습들을 경험해 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성격과 여러 가지 성향들이 이 분야에 맞다면 한번 도전해 보라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해 보여서 뭐 갔다가 와가지고 한 1년 일했는데 너무 화려해 그런 거 저는 학부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내가 이 분야가 되게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 좀 그런 판단을 저는 좀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졸업한 해부터 지금까지 꼬박 이제 21년째인데요. 제가 그러니까요. 2003년도부터 대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가 또네뭐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한 분야를 이렇게 깊게 하고 그한 분야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레퓨테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아그 분야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이제 되면 그게 이제 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네. 뭐 사실은 와인 소믈리에를 좀뭐 누가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연관 검색어처럼 우리 정 선생님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우리 이제 차세대 학생들도 이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자기 커리어를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화려한 호텔 산업 또 호스피탈리티, 와인, 소믈리에 이런 단어들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화려함만 갖고 이제 자기가 커리어를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전과 꿈또이 분야에 그 대학을 선택하고 만약에 이 대학을 선택 안 하고 또 다른 대학에 선택을 해서 뭐 대학원으로 온다든지 뭔가 이쪽 분야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커리어들이 막 이렇게 선택이 될 텐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걸 그럼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하다가 뭐또 중간에 아 나도 이거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아, 해야 돼? 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현재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현재 모습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산업이든지 기초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쉽게 하면 기초 체력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여러 응용 동작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호텔이라는 곳은 저처럼 저는 이제 F&B가 특화돼 있고 F&B로 쭉 성장을 해야겠다. 사실은 지금 제가 다음 스텝이 이제 호텔 매니저, 영어 타이틀로 이제 부총 주베인이 곧 이제 저의 다음 스텝이죠. 그럼 저는 F&B를 특화했지만 전반적인 걸볼수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호텔은 얼마든지 F&B로 시작을 해서 한 2, 3년 정도의 경험을 쌓고 또 프론트 오피스로 트랜스퍼해서 프론트 데스크 업무도 할수 있는 거고 또 프론트 데스크 업무를 한 2년을 건 다음에 또 세일즈 마케팅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최소한 그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피어리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F&B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제일 우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0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매니저였는데 학생의 질문이 매니저님 혹시 10년이라면 접시를 한 번에 5번 드나요? 근데 이게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고 접시를 나르고 접시를 빼는 이런 모습만 봐서 그 다음 일들은 몰라요. 무슨 얘기냐? 보통 호텔에서 일하고 F&B 일하면 한 5년 정도가 되면 자켓을 입는 슈퍼바이저가 되는데요. 슈퍼바이저 정도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 스케줄링은 어떻게 할지, 데일리 매출은 얼마가 나올지, 한달 매출은 얼마가 나올지, 즉 비즈니스처럼 P&L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되면 쉽게 하면 영어로 스트라티 전략을 짤줄 알아야 되는군요. 우리의 레스토랑은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즉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레스토랑에서 10년이라면 접시를 여러 장 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날리지와 스킬들이 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후배들이나 저 입사한 친구들에게 이제 롱텀적인 어떤 커리어 플랜을 이야기해주죠. 여기서 2, 3년 일하고 너의 네가 가고 싶은 분야가 이 호텔 안에서도, 왜냐면 호텔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호텔 정도만 해도 지금 임직원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이제 그 경험을 쌓으면서 다만 계속 포지션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21년 차가 됐고 내년쯤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부총지배인이 되고 뭐또 시간이 흘러서 대략 한 25년 차 됐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제너럴 매니저가 된다면 이제 뭐 호텔에서는 CEO란 표현을 안 쓰고 제너럴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대표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커리어와 이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 선생님 아주 그뭐 부총재비이든 GM이든 가시권에 이제 들어온 또 연배가 되신 건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건 네네. 그렇고 이제 재미난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네. 소두에서 말했지만 뭐 와인 저도 와인 많이 먹습니다. 선물로도 많이 받고 제가 그냥 네. 직접 슈퍼마켓 가서 사고. 근데 뭐 와인의 종류도 많고 껍데기도 뭐 화려하기도 하고 뭐아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맞습니다. 맛있는 와인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걸 선택해서 먹어야지 그냥 무난하게 저같이 네. 뭐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소주 주세요 하면 그냥 무슨 소주 하면 뭐 진로, 참이슬 뭐 진로 이즈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그냥 소주 주세요 하지 그럼 뭐 줄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아 그러면 진로나 뭐 참이슬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가는데 아 와인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양뭐 나라마다 틀리고 뭐 종류마다 틀리고 그렇죠. 이름도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겁니까? 뭐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제가 전문가니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대체 이놈의 와인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근데 그첫 번째 단추를 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면 유럽 지역이냐, 유럽 외 지역이냐죠. 왜냐하면 유럽은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서사시를 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의 주인공이 와인을 먹습니다. 즉, 아, 벌써 뭐 인류 기원전부터 최초의 서사시, 즉 그들의 문화는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 때부터 와인을 마셔왔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은 와인과 그들의 문화의 성장은 뗄래야 뗄수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이 근대화 이후로 제국주의로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약 4, 500년 전부터 유럽의 포도나무들을 갖다 심은 것이죠. 그게 바로 신세계 지역입니다.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10여 개의 국가들이 와인 유통을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나라가 대표적인 게 유럽 지역으로 하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유럽 외 지역이면 미국, 아까 이게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뭐 이런 뉴질랜드 이런 6개 국가들은요. 그래서 제첫 번째 팁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와인이냐. 그다음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영어로 variety가 품종인데요. 어떤 품종으로 만들어졌냐가 그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팩터 요소입니다. 즉, 우리가 곧 여름철에 사서 먹는, 마트에 가서 사서 먹는 포도는요, 식용포도 품종입니다. 정확하게 캠벨 얼리나 혹은 캠벨. 무스카 벨리 MBA 품종이라고 하는 식용 품종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식용이에요. 먹기 위해 만든 품종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와인들은 양조용 포도 품종입니다. 양조용. 네.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제가 와인가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독수리 오용제와 미녀 삼총사를 기억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 오용제는 카베레 소비뇽, 메를로, 쇼비뇽, 멜로, 피노누아, 피노, 산조베지아. 이게 네, 이런 품종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에요. 물론 양조용 품종은 교수님의 첫 질문처럼 200종 혹은 300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대표하는 품종 정도를 내가 기억하고 와인을 응용하게 되면 그 다음 먹을 때 이제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미녀 삼총사는 샤도네이, 소비뇽 블랑, 리슬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종합하자면 내가 어디 가서 와인을 먹을 기회가 있다면 최소한 제일 맛있는 와인은요 내 입맛에 맞는 와인입니다. 그렇죠. 내 입맛에 그렇지만, 맞는 말은 누가 할수 있냐면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 입맛은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아,
내가 오늘 어떤 와인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라벨에 봤더니 복잡하게도 뭘할수 있냐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오케이. 뭐 어떤 품종인지 오케이. 버라이어티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즉 그래서 아,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맛있다 먹는 기억해놓고. 아. 그렇죠. 내가 지금 오늘 먹는 와인이 아 내가 이탈리아 아니, 미국의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 먹었는데 이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해나가다 보면 당연히 오케이. 와인 오시겠지만 좀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설적으로 와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유일하게 함께 온 음료이기 때문에 네. 모르고 살아도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반대로 와인을 알고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와인의 인생을 건 사람으로서 제가 네. 한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 아, 여러분, 와인을 모르고 살아도 인생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풍요로워집니다. 예. 문화가 하위 문화로 갈수록 와인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또뭐 얘기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와인에 대한 얘기거리, 지금 품종에 대한 얘기거리, 그 나라 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유럽 여행을 많이 하고 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면 또 와인을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거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은 와인을 먹으면 와인잔 얘기를 합니다. 그 와인잔이 뭐 보면 또 다양해요. 뭐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뭐 넓은 것도 있고 막 이러고 또뭐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또 많아요 얘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왼쪽 손에서 오른쪽 손이고 뭐 하여튼.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문화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했겠죠. 대표적으로 브랜드 중에 딱 하나의 브랜드를 글라스 중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 하나만 기억하라면 RIEDEL 리델이라고 합니다. 이 리델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고요. 또 오스트리아가 뭐가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크리스탈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잔일수록 특징은 네. 이게 하이테크입니다. 왜 하이테크냐면 유리를 쓰지 않아요. 유리를 쓴 수가 두껍거든요. 크리스탈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혀에 닿았을 때 굉장히 감촉도 좋고요. 부드럽죠. 그래서 리델은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리델 R&D에서 물론 지금까지 18대째 가문이 내려오고 있는 가족 경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8대째 내려오니까 몇백 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포도의 품종에 적합한 글라스를 R&D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에 비해서 향이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요소 중에 볼이 좀 넓고 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레드 와인잔은 화이트 와인잔보다 볼이 넓고 크다. 오케이.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음영할 때 인간의 미각에서 느껴지는 정확한 용어로 acidity, 산도라고 하는데요. 이 산도는 온도가 적절하게 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주문하면 와인 바스켓에 얼음을 넣어서 화이트 와인을 칠링해서 갖고 오죠. 그래서 이 칠링한 와인들을 와인잔에 수시로 드실 때마다 푸어링을 해드릴 이유는 적절한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만 인간의 미각에서 그 화이트 와인의 산도가 느껴지면서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화이트 와인 잔은 좀 작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화이트 네. 와인을 먹고 언제 레드 와인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어느 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서양식을 먹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식사의 초반에는 영어로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입니다. 전체 요리는 식사의 입맛을 돋구어주고 식재료 본연의 것들을 잘 반영합니다. 가볍게 때문에 여기에 레드 와인을 먹게 되면 제일 안 좋은 페어링, 레드 와인이 얘를 덮어버려요. 이게 오케이. 가장 안 좋은 페어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요리나 식사 초반에는 산도가 있는 화이트 와인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스테이크를 드실 때왜 레드 와인이 생각나냐면 스테이크의 고기의 그 단백질이 레드 와인의 탄닌과 만나면 실제 인간의 뇌는 라운드하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I 그래서 see. 같은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만 드실 때 여러분의 뇌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와인 한잔 해. 그거는 경험으로 그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레드 와인은 아무래도 메인 식사들을 먹을 때 함께 혹은 육류를 먹을 때 페어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음영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것도 모르고 와인을 그냥 뭐막막 퍼마실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정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을 아, 네. 연구하지 않습니까?
Y는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 안입이 설신 중에 혀의 감각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머티리얼인데, 네. 스마트로즘이라는 건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뭐 플래닝도 짜고 뭐 이렇게 가는 거 간단 말이죠. 만약에 와인 쪽이나 소믈리에 쪽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AI 시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뭐정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테크하고 이 와인의 이런 컨비네이션을 봤을 때 어떤 인사이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이 디벨롭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술보다 와인은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어떻게 빅데이터로 데이터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와인의 주관적인 것들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냐. 그래서 대표적인 앱이 벌써 전 세계적으로 비비노라는 앱이 전 세계에서 네 와인을 서치하면 이게 현지에서의 가격은 얼마라든지, 그다음에 레이팅, 먹는 사람들이 거기서 레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땐 그런 와인이 갖고 있는 특징,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어떤 술에 비해서 그 모수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고, 주관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스마트적인 부분으로 해서 테크화할 것이냐는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그거에 대표적으로 전 세계 최고로 많이 사용되는 앱은 비비노라는 앱이, 막 그런 것들을 좀, 교수님의 인사이트로 보셨을 때, 볼수 있는 하나의 또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뭐 급조한 인터뷰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하루 네네네. 응해주셨어요. 매우 바쁜 일정 아, 네. 술 언제든 뭐, 때. 필요한 말씀, 앞으로 저는 사실 뭐, 와인은 뭐 끝이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너무 많고, 저희 또, 그렇죠. F&B는 제가 오늘 너무나 여러분 부러운 것 맛보기로만 살짝 지금 같아요. 업무 중에 살짝 제가 인터뷰를 땄는데 네. 네. 오늘 뭐 학교 초년에 학교 가신 것부터 뭐 중년에 지금 커리어 디벨로핑 한 거,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스트레칭 레벨로 이제 가시는 부분, 학생들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먹는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고, 심지어 화이트 와인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뭐 레드 와인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품종, 그 다음에 뭐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잔, 어떤 잔으로 먹어야 될지, 하여튼 이 지식이 정말 많이 필요한 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학원 선생님 모시고 살짝 맛보기로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좀더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자, 좋습니다. 교수님, 언제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